2023년 1월 18일입니다. 저 프로젝트 진행 상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려고 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요걸 정리를 해온 게 5년이죠. 만 5년. 만 5년간. 거의 매주 지난 5년간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부터 5년간 계속 매주 거의 매주 진행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 달 그러니까 2023년 1월이죠. 01월 해서 드디어 교육법인 설립까지 진행을 합니다. 교육법인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팀 주피터. 그리고 ABC 캠퍼스 가칭 ABC 캠퍼스의 가칭입니다. 가칭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5년이나 걸렸는데 아마 지난 5년간 계속 우리 진행 상황을 팔로잉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서야 팔로잉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우리 시간이 꽤 많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 이유가 바로 우리 교육법인이 우리가 교육법인을 만드는 이유와 같습니다.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팀 주피터 교육법인이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육자인데 뭘 가르치냐 하니까 코딩을 가르치는 거죠. 코딩. 우리는 다 개발자니까 코딩을 가르쳐요. 코딩의 종류가 워낙 많은데 그럼 코딩 중에서 어떤 코딩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코딩의 종류, 거기에 위에 있는 요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화폐금융 시스템, 다 시스템이에요. 교통물류 시스템, 뭐 의료 시스템 등등등등을 다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은 시간, 5년간 준비한 이유가 이런 걸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팀 주피터가 먼저 코딩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폐금융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은 이 화폐금융 시스템을 코딩하는 전 과정을 학습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화폐금융 시스템 예를 들자면은 화폐금융 시스템이라면은 기존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기존의 은행이라나 은행 시중은행도 있고 중앙은행 혹은 시중은행 그리고 금융감독기관 뭐 조폐공사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거나 대체 또는 보완할 새로운 어떤 화폐 인프라죠. 화폐와 금융 인프라인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코딩하는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이러한 시스템을 코딩하는 과정이라든가 코딩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자에게 먼저 한번 보여주자라는 게 우리 특히 제 취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화폐금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교통물류만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테슬라라고 하나요? 테슬라나 뭐 혹은 현대의 자율주행. 요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은 자원과 어떤 세계적인 어떤 개발자들이 엄청 투입돼서 요게 및 현대 등의 자율주행 투입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나 현대 등과는 다른 또 다른 방식의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다 효율적인 어떤 자율주행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의료로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의료나 교육이나 행정이나 사법 입법 등등등 이 전 분야에 걸쳐서 직접 이렇게 코딩하는 과정을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실제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먼저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뭔가 교육 시스템, 교육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까지만 더 얘기를 할까요? 교육 시스템하고 좀 더 얘기를 하죠. 말 놓은 김에 교육 시스템은 기존의 초중고 및 대학이죠. 대학을 일정 부분,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할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제시. 그죠?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 기존이죠. 예를 들어서, AI 의사와 협진할 수 있는, 그죠? 사람 의사죠. 사람 의사와 AI 의사가, 서로 협력하여, 진단과 처방과 예후 관찰과 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등을 수행할 새로운 어떤 의료 인프라,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행정과 사법, 입법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존의 어떤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 그죠? 이쪽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도청, 시청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청, 시청, 중앙부처, 부처, 청, 등등이잖아.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 일종의 무인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글을 듣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빡빡하게 적히고 있어요. 한 칸씩 띄워서 정리를 하죠. 조금 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일입니다. 준비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그걸 1, 2, 3분 몇 분 만에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혹은 피부 관리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 재반 서비스 업종의 어떤 새로운 표준, 그리고 생산이면 각종 생산, 특히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의 어떤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업은 어떤 기업의 설립과 운영 등을 일정 부분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쉽게 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기업이 주식 주주들에게 이익이 자동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시스템이라든가. 유통도 마찬가지죠. 유통도 어떤 특히 재고 관리, 무재고죠.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 같은 무재고 시스템을 어떤 유통 전반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기타 주택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등등등이에요. 자, 이런 재반 인프라를 일단 우리가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팀 주피터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만든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든 것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죠? 그저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동작한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딩을 해야 되고, 코딩도 하고, 그리고 코딩의 전 과정을 어떤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입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 인프라, 의료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다, 코딩했다. 팀 주피터가 이걸 코딩했다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건지 아닌지, 그냥 실험실 수준인지, 혹은 논문 수준인지, 실제 효용을 갖는 시스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에 내놓는 거죠. 시장. 상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품.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시장에서 정말 이거는 기존의 사람들만, 의사 간호사만 하는 의료 시스템보다 우리가 만든 이러한 인프라가 훨씬 더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시장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만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화폐 금융 시스템도 우리가 직접 어떤 온라인 뱅크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인터넷 은행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인터넷 은행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
것과 함께 새로운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한 서비스가 기존의 인터넷 은행이나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비용 대비 효용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 전체의 과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해왔고, 이제서야, 이제 5년이죠. 거의 5년. 5년, 만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요 모든 시스템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팀 주피터 교육 법인은 이제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모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렇게 ABC 해서 뭐 케이터링, 급식이죠. 급식이라든가 혹은 통화금융이라든가 디시전 메이킹이라면은 뭐 입법부 기능이죠. 입법, 의사결정 인프라라든가 혹은 물류, 게임도 있어요. 게임도 있고 사법 기능, 그리고 미디어는 방송, 우리 생산, 교육 등등등. 이 재반, 우리 사회의 재반 인프라죠. 유무형의 재반 인프라를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 그 코드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이제 5년이 지났어요. 무려 5년이 지났어요. 이러한 코드들을 우리가 직접 제공할 학습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우리가 만든 코드가 동작하는 것을 실제로 지켜볼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학습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개선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코드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건데,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간단했어요. 어떻게 간단했는지를 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여기 많은 걸 어떻게 다 코딩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토가 simple is best.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최대한 단순한 로직이죠. 논리 흐름 혹은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것들을 쉽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걸 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단계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법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금융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제1금융, 제2금융, 한국은행, 뭐 예를 들어 한국은행도 있죠. 한국은행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이 우리나라에 이게 몇 개 있나요? 시중은행 7개인가 8개인가 있나요? 그리고 특수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이금융도 있고 등등이죠. 여기에 종사하는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다 합치면은 여기 한 2, 30만 명이 여기 종사할 거예요. 10만 명 전후. 이 금융 인프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요 금융 인프라를 어쩌면 굉장히 단순하게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전체를 무인화 혹은 또는 자동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한 코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코드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어요, 무려. 지난 5년간 거의 매주 진행 상황을 제가 온라인에 올렸었죠. 올렸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학습자들이 볼 수 있는 단계. 우리가 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단계. 이게 말은 쉽지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시행착오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목표한 시스템을 구현할 방안, 요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방안을 찾고, 그리고 그 방안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코드에 적용해보고, 실제로 코딩을 진행해보고, 요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요런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더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신있게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았다. 팀 주피터가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그것이 뭐 교통이든 혹은 자율주행이든 혹은 금융이든 뭐 혹은 입법이든 사법이든 뭐든 간에 이것을 가장 simple is best 하게 코딩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걸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을 드디어 2021년 1월 달에 런칭을 해요. 런칭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건데, 그것도 정리를 좀 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제공할 커리큘럼입니다.
뭐 뭔가 좀 거창한 것 같지만 거창할 건 전혀 없어요. 일단 분야를 세 분야입니다. 첫째는 영어이고 두 번째는 논리, 수학 등이에요. 요거는 뭐 일종의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연과학 다섯 개 분야, 다섯 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한 2학년까지 수준까지 학습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영어도 기존의 영어 학원들도 많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번에 영어 문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문법. 이것도 마찬가지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기존의 문법들의 한 70% 80%를 다 삭제했어요. 기존의 문법. 기존의 문법, 예를 들어서 뭐 동명사 기억하시나요? 뭐 분사, 뭐 과거 시제니, 현재 시제니 등등등, 뭐 투 부정사니 뭐 이런 것들 몽땅 다 없앴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다 제거하고 매우 매우 심플한 문법, 단순한 문법만 남겼습니다. 10%만 남겼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10%의 문법만으로도 영어를 적어도 저만큼은 할 수 있게끔 제가 표본입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잘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법 만들었고 그래서 영어 과목을 새로 하나 추가를 했어요. 두 번째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중요하죠. 논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이잖아요. 마침 굉장히 좋은 교재들을 찾았어요. 미국입니다. 제가 친미, 대표적인 친미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중고교, 초중고 교재, 교재 중에서 오픈소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교재들을 선정을 해서 요것들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끔 잘라서 매주 학습할 수 있도록 매주 일정량이죠. 매주 일정량의 학습 분량과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과학 분야입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과목들,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 딱 요것만 선택을 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C, 뭐 자바 몽땅 다 빼고 딱 요겁니다. 요것만 빼서 스크래치 과목은 요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부터 초등 6년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엘릭서는 주로 중학교 2학년부터 중2년 수준부터 계속 한 5년간 학습할 수 있도록. 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스트도 중2부터 5년간이고 5년 정도 학습 분량.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머신러닝도 똑같네요. 다 중2부터 5년부터 대략 5년 정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 들어갈 무렵에는 다 엘릭스와 러스트와 머신러닝 중에 다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야를 자기가 특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 리눅스를 먼저 넣느냐니까 리눅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지금 보면 중학교 1학년 빠졌잖아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중1에서 집중적으로 딴 거 하지 말고 오로지 리눅스만 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리눅스를 1년간 아주 빡세게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언어, 랭귀지를 고3까지 한 5년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갔을 때는 대학에서 전공 공부하는 거죠. 뭐 대학에서 전공이라고 한다면 뭐 경제학일 수도 있고 경제학이든 뭐 의학이든 뭐 공학이든 등등을 공부하고 거기다가 이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특정 언어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년 학습 분량이에요. 한 20년간 공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코딩, 우리가 이미 팀 주피터가 특히 저죠. 제가 코드의 골격을 다 잡아놔요.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도시 설계라든가 통화금융이라든가 화폐금융이라든가 이 전반의 코드를 다 골격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골격 잡는 것도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말 정도면 모두 다 시스템 완성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 이 코딩해 나가는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이미 몇 개는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ABC 과정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코드 완성된 코드들은. 자, 요겁니다. 요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설립 관련해서 그동안
지난 5년간 매주 업데이트 해왔던 내용들이죠. 그것을 어느 정도 1달락을 한 수준입니다. 1달락 한 단계까지 왔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저는 이게 한 1년, 길어도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데만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만 좀 한마디 덧붙이고 끝내겠습니다. 마중물인데, 뭘 마중물이냐 하니까, 우리 역할은, 팀 주피터의 역할은 결국 마중물의 역할이에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나요? 이 마중물이 뭔지 안다고 하면은 이미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일 텐데, 옛날에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이 마중물이라는 걸 부었어요. 마중물을 부은 다음에 열심히 끙차끙차 이렇게 이 피스톤 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요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 팀 주피터는 결국 마중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멤버, 실제 요 우리가 지금 첫 삽을 떠는 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회 인프라, 입법, 사법, 행정, 교통, 물류, 의료, 교육 등등 우리 주변의 모든 인프라의 새로운 형태를 완성할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이고 우리는 그러한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밑바닥, 첫돌, 첫 단추를 놓는, 첫돌을 놓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의 역할입니다. 마중물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를 마중물로 삼아 장차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코딩한 것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시스템을 코딩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미래 세대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 10년쯤 뒤에는 만 명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 명.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팀 주피터 멤버는 50명이에요. 50명인데 50명이 열심히 준비한 걸 기반으로 해서 10년 뒤에는 만 명이 넓고, 이 만 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코딩 능력이라든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게 되겠죠. 코딩 능력도 뛰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 소양, 즉 소양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보다 안 나은 사람들이 만 명 정도 양성되지 않을까,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제 기대입니다. 자, 간단하게, 별로 간단하지 않은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고, 이제. 그리고, 디스코드 오늘, 여러 차례 예고한 것처럼, 디스코드 채널을 오늘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첫 메시지를 올렸어요. 첫 메시지 올렸고, 이름은 ABC입니다. ABC 검색하시면은, 오늘 오픈한 이 채널에 검색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지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뭐 참여하셔도 무방합니다. 당분간은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팀 주피터 멤버 내부적으로 아마 이걸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